쌀쌀한 날씨에 움츠려들기 쉬운 요즘, 어깨 결림과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신체 관절 중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부위인 어깨는 하루 3,000번에서 4,000번 이상 움직일 정도로 사용 빈도가 높은데요. 최근 빠르게 유병률이 늘어나고 있는 회전근개 파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어깨 질환으로 어깨 통증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깨는 운동 범위가 넓고 활동성이 많아 여러 관련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많이 아파가지고 정형외과도 가고 통증 클리닉도 가고 밤에 잠을 자기도 힘들 정도로 조금은 통증이 있었어요. 내버려둔 인대, 즉 떨어진 인대는 다시 붙지 않고 대부분 진행을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인대는 계속 찢어지며 특히 팔을 많이 쓸 경우에는 그 정도가 가속화됩니다.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회전근의 힘줄이 닳아 끊어져 발생하는 회전근개 파열.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기도 하지만 어깨 움직임이 많은 스포츠 활동과 무리한 운동도 원인이 됩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 현대인의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회전근개 파열.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 몸에서 어깨는 몸통에서 팔로 연결되는 핵심적인 부위로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데요. 상완골, 견갑골, 쇄골. 세 개의 뼈가 만나 네 개의 관절을 이루고 12개의 인대와 15개 이상의 근육으로 구성된 복합관절입니다. 여기서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네 개의 힘줄을 말하는데요. 이 근육 중 하나라도 끊어지거나 손상되는 질환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는데요. 어깨 통증이 발생하면서 움직임이 불편해지고 팔을 올리는 근력 저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회전근개 파열은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퇴행성 변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리한 운동, 선천적 이상, 회전근개의 혈액순환 장애, 어깨의 지나친 사용 등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회전근개의 파열은 주로 외상성보다는 퇴행성 변화가 주 원인인데요. 연령이 증감에 따라 회전근개 혈류가 감소하고 이는 퇴행성 변화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어깨를 과사용하거나 들어올려 사용 시에는 인대에 지속적인 충격이 가해지고 이는 인대 파열을 유발합니다. 이전에 증상이 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외상에 의한 첫 파열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과거부터 좋지 않았던 거고요. 최근에는 스포츠 활동이 늘면서 스포츠 외상이나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파열도 이전보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대인들에게 허리 통증만큼이나 흔하게 나타난다는 어깨 통증. 최근 회전근개 파열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5년 연령별 회전근개 파열 환자 수를 살펴보면 50-60대 중장년층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30대 이하 회전근개 파열 환자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3.7배 많은 반면 40대 이상 연령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1.4배 높은 유병률을 보였습니다. 주된 증상은 통증과 그 어깨를 무리하게 사용하였을 시 생기는 불편감입니다. 특히 팔을 들어 올리는 거상 시에 90도에서 120도 사이에서 가장 큰 통증을 보이는데요. 이는 어깨 앞 그리고 바깥쪽 삼각근, 팔 상부 그리고 날개뼈 등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50경과는 다르게 회전근개 파열은 수동적 관절 운동이 가능한데요. 물론 회전근개 파열이 오래되어 유착이 심해지거나 관절염까지 동반된 경우에는 그 비슷한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누웠을 때 심해지는 야간통의 특징이며 이완자 어깨 쪽으로 누웠을 때 통증을 느끼며 심하면 자다가 깨시기도 합니다. 어깨에 생기는 여러 질환들, 원인에 따라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특히 50견과 회전근개 파열은 일부 증상이 비슷해서
같은 질환으로 오해하기 쉬워 구분이 필요한데요. 모두 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적 관절 운동이 가능한 게 큰 감별점인데 오래된 회전근개파열의 경우에는 관절 수동 범위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감별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50견은 불편감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회전근개파열은 잘못된 진단으로 치료를 계속 미루거나 하지 않을 경우에 점점 진행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깨에 나타나는 다양한 질환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은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저절로 치유되는 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깨 통증의 경우 저절로 두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원장님, 맞는 얘기인가요? 틀렸습니다. 회전근개는 지속적으로 장력이 가해지고 찢어진 경우에는 점점 사이즈가 커지는데요. 체중을 딛는 무릎이나 고관절과는 달리 이완대파를 쓰지 않을 경우 어느 정도 통증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인대파열은 진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깨 질환은 노화로 어깨 주변 근육이 약해져 있는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어깨 질환이 젊은 층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 원장님,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중년에서만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에 의한 외상이 발생함으로써 젊은 환자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어깨 구조만큼 어깨 통증이 생기는 이유도 다양해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MRI는 같은 영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데요. 또한 파열의 크기, 인대의 질, 수술의 필요 유무, 그리고 수술 예후까지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모든 병원에서 MRI가 촬영이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으로 기본적인 정보를 모은 후 마지막으로 MRI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성적으로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 어깨 MRI 검사를 통해 정밀하게 체크해 진단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의사의 진찰을 통한 문진입니다. 환자분이 호소한 증상, 그리고 유병 기간, 통증 양상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데요. 먼저 엑스레이 사진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어깨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인대와 붙는 대결절이라는 부위에 그리고 지붕처럼 덮인 견봉화 공간에도 골격이나 결절이 생기는데요. 이를 엑스레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는 매우 훌륭한 진단이자 치료 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작은 파열이나 소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초음파를 통한 치료도 가능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은 물론 치료에도 활용되는 초음파. 실시간 움직이면서 환자의 통증 부위를 세밀하고 빠르게 진단 가능한데요. 조금씩 이렇게 석회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있으신 게 이 석회 때문이실 수도 있고요. 여기 까만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어깨 인대에 붙는 부위인데 이렇게 까맣게 있으시면 어깨 인대 안 좋은 거라서 보통 저희가 불편하시거나 하면은 저희가 프롤로 주사나 이제 강화주사를 놓도록 합니다. 초음파 유도화 주사 치료는 초음파를 보면서 국소 부위에 정확하게 주사해서 세포의 증식과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치료법입니다. 이때 의료진의 정확한 초음파 진단 능력과 임상 경험이 필요하죠. 프롤로 주사는 영어로 프롤리퍼레이션에서 유래한 것으로 말 그대로 증식 치료, 재생 주사라고 부릅니다. 변성되거나 파열된 인대, 건에 강한 자극을 주어 세포 증식을 유도하는 원리인데요. 일반적으로 초음파 유도하에 인대가 붙는 뼈 주위에 주사를 놓으며 3에서 5회, 그리고 4주가 지나면 구조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통증 호전 및 기능 향상을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강한 항염증 주사인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와 달리 며칠간은 통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는 정상적인 치료 과정임을 알아야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면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점, 임시 통증 치료가 아닌 손상 부위를 재생시키는 근본적인 치료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습니다. 부분적인 파열의 경우 약물이나 주사 치료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완전히 회전근개 힘줄이 끊어졌다면 이를 봉합해주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데요. 수술은 말 그대로 회전근개를 복원하는 수술이며 즉 어깨 인대를 원래 자리에 원래 모양대로 최대한 붙여 파열 전체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이전에는 직접 열어서 하는 개방 수술을 선호하였으나
최근에는 최소절기만 하여 관절경으로 수술을 진행합니다. 4개 정도 피부 절기를 통한 작은 구멍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카메라와 봉합하는 기구로 사용하여 봉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이 달린 플라스틱 또는 녹는 뼈에 있는 나사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데요. 봉합하는 방법에 따라 1열, 2열 봉합이 있으나 어떤 방법이 더 좋냐 나쁘냐보다는 환자분의 나이, 인대 상태, 그리고 활동 정도에 적합한 봉합 방법을 잘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인대가 뼈에 붙는 데는 3에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극심한 어깨 통증 때문에 수술 치료를 받은 환자. 많이 좋아졌어요. 잘 만나서 수술이 잘 돼서 너무 좋아요. 아닙니다. 환자 잘 붙으신 거 같아요. 어깨가 처음에는 조금씩 아팠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아파가지고 정형외과도 가고 아무래도 안 돼서 MRI를 찍었어요. 그런데 인대가 다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오직 가정, 집에 일이라고 해봤자 빨래하고 밥해 먹는 건데 식구도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제가 약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이렇게 들고 크게 일을 하는 편은 아닌데 어깨가 인대가 끊어졌다 그래서 나도 황당했어요. 회전근개 노화로 탄성이 떨어지고 파열이 생겼던 환자. 수술 후 통증이 사라지고 자유로운 어깨 움직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바깥쪽 돌리는 거 있죠? 예, 예. 그 운동을 등이 막 이렇게 막 터질 것 같은 느낌으로 해주셔야 힘이 붙습니다. 어깨 인대만 운동한다는 느낌으로 운동하시면 좀 더 재활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래전부터 아프셔서 치료를 많이 받으셨는데요. 최근에 한 달 전부터 극심한 통증, 그리고 팔이 잘 안 올라간 증상이 있어서 MRI를 찍고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고 대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으셨고요. 수술 후 MRI 찍으면서 잘 회복된 거 확인하고 한참 재활 중입니다.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 재활치료는 통증과 부족을 조절하고 어깨의 가동 범위를 회복하는 등 일상생활 복귀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손으로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고 근막을 이완시켜 관절의 긴장을 풀어주는 도수치료. 근육과 근막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등 회복을 도와줍니다. 손에 꼽을 정도로 좀 큰 근육이에요. 근육이 크다고 하면은 몸 자체를 앞쪽으로 기울이게 하거든요. 환자분도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가 좀 더 앞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거는 무슨 앞에 있는 근육이 더 작다는 거겠죠. 근육을 스트레칭 시켜주면서 제 위치 만들어주는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볼게요. 도수 치료를 통해 어깨의 수동적 움직임을 발생시켜 관절의 가동 범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근육에 발생하는 피로를 감소시킵니다. 또한 어깨 수술 후 초기에는 어깨의 안전성을 높이는 간단한 스트레칭 운동이 필요한데요. 다시 한 번만 좀 더 해볼게요. 뒤쪽이 좀 당기는 느낌 나세요? 운동은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 진행하고 본인 상태에 맞게 횟수와 강도를 조금씩 늘려가게 됩니다.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근개 주변 뒤쪽에 이제 스트레칭을 좀 해주는 동작이거든요. 뒤쪽이 많이 뻣뻣하신 분들이 이제 이걸 해줌으로써 이제 뒤쪽 좀 뻣뻣한 걸 해소할 수 있는 동작이에요. 수술 후 염증 단계가 진정되고 통증이 없다면 꾸준한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스틱으로도 운동하는 게 있고요. 고무줄 밴드로도 하는 게 있고 또 나 자체로 침대에서 누워서 하는 운동도 있더라고요.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많이 호전이 되는 것 같았어요.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졌어요. 통증도 없고 약도 먹었었는데 약도 지금은 안 먹고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요, 지금은. 회전근개 파열은 수술 이후에도 재파열의 위험성이 큰 질환입니다. 물론 작은 파열의 경우에는 10% 내외로 좋은 결과를 보이지만 5cm가 없는 광범위 파열의 경우에는 최소 40%,
많게는 80%까지 재팔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술을 잘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수술 이후에 올바른 재활이 필요하겠습니다. 환자분은 수술 이후에 보조기를 착용하시는데요. 보조기는 봉합한 인대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살짝 외전을 시키는 도움을 주며 충분히 뼈와 인대가 붙을 수 있을 때까지 최대 6에서 8주 착용을 합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은 절대 풀지 말아야겠으며 보조기를 풀고 난 이후에는 초기에는 어깨 관절 범위를 먼저 회복하는 데 주력을 하고 이후에는 고무줄을 이용한 근력 운동을 시행합니다. 이 근력 운동은 보조기를 차면서 한동안 쓰지 않았던 힘이 빠진 인대에 힘을 불어 넣어주고요. 남은 인대와 봉합한 인대가 어깨를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어깨. 평소 예방을 통해 어깨 건강을 지켜볼까요? 먼저 운동 전에는 반드시 어깨 스트레칭을 하도록 하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은 되도록 삼가고 덤벨이나 바벨 등 무거운 중량을 이용한 근육 운동은 어깨 높이 아래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관련된 연구, 의료 재료, 기술이 발달하고 의료진의 수술의 숙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점점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며 무엇보다 치료의 시기가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시다면 보존용 치료부터 수술적 치료까지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를 꼭 받으셨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 손꼽히는 회전근개 파열. 이를 으레 생기는 근육통이나 나이가 들어 생기는 오십견으로 여겨 방치하게 되면 파열 범위는 더욱 커지고 수술 등 치료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어깨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으로 어깨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